어브저버블을 만드는 거죠. 어브저버는 만들었고 만드는 방식은 create라고 하는 클래스 메소드를 이용합니다. 이 클래스 메소드는 여기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브저버블에서 여기 보면 public static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메소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create입니다. create라고 하는 메소드 역시 클래스 메소드죠. static이니까 argument를 받는 것이 function을 받아요. function을 받는데 그 펑션의 아규먼트가 Observable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Observable. Observable을 만드는 메소드는 Static 메소드인 Create이고 이 Create 메소드의 아규먼트는 펑션을 전달받고 이 전달되는 펑션의 아규먼트는 Observable라는 거죠. Observable가 있어야지 요 Observable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Observable가 없다. 그러면 구독자가 없는 상태에서 쇼핑몰, 패션 그 가게는 만들 수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버저버 타입을 선언을 하는 거지 실제 어버저버 인스턴스가 있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래 전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래 전후가 어버저버가 있으니까 펑션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버저버블이 크리에이트 되는 것이 아니라 어버저버블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받는 아규먼트 타입을 이렇게 지정한다는 거예요. 타입을 지정하는 것하고 실제 그 타입의 인스턴스를 만드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그 점이 헷갈린다고 하면은 타입스크립트 수업을 다시 좀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 볼게요. 그대로 복사를 해서 요 녀석을 만드는 거예요. 프라임 이벤트 요걸 지우고 여기다가 create를 넣는 거죠. create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function입니다. function이고 이 function의 argument가 뭐냐니까 observable instance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선언을 하는 거지 절대 지금 만드는 instantiation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어디다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define 뭐라고 할까요? observable type 그죠? not instantiation 실제 OBS라고 하는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던져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function은 functional declaration 그러니까 functional declaration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functional declaration 그리고 이 OBS가 전달되면은 나중에 OBS를 전달받게 되면은 OBS를 이용해서 이제 next를 호출하는 거죠. 네, 호출하고 호출할 때 어떤 값을 전달합니다. sum value 전달하고 그리고 마찬가지 OBS에서 error도 호출하고 그리고 이때도 sum error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은 이건 자동 실행입니다. automatic execution이에요. 그러니까 observable은 누가 요청해서 그러니까 observer가 요청해서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observable 스스로 그냥 자동으로 실행을 합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코드를 실행한단 말이에요. OBS 다음에 complete이었죠. complete. 그래서 여기는 finishe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버저버블을 만들게 되면 요것이 요 만들어진 어버저버블 발음도 힘드네 자동으로 실행되는 것이지 얘가 서브스크라이버의 요청에 의해서 요녀석이 실행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제가 그 그림을 보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쇼핑몰 그림이었나요? 그 그림이 뭐였는지 모르겠다. 자 보시면은 현재 버튼을 클릭하고 중간에 sum value, sum error가 이미 실행되어 있죠.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이미 실행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의 그림, 요 그림입니다. 신상품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 신상품을 얘한테 왔으니까 구매하시려면 구매하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매하게끔 구매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진행돼 버립니다. 그게 어버저버블입니다. 그냥 자동으로 호출해 버려요. 얘의 신용카드 계좌번호를 열어서 결제까지 얘가 끝내버린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서브스크립션 개념하고 좀 다른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되게 헷갈려하는 게 있는데 꼭 간단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도 이유도 좀 있으면 자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물론 실제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실제 사회에서 강제로 그냥 신사품들 하시니까 무조건 사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근데 some value도 나오고 some error도 나왔는데 하나가 없어요. finish도 데이터가 안 나왔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finish도 이 부분이 전달되었을 텐데 이 셋 다 수행됐을 텐데 이거는 수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왜냐니까 error가 발생했으니까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error 메시지는 그걸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는 싱크로너스입니다. 어싱크로너스가 아니고 현재는 싱크로너스 바로 실행되는 겁니다. 오버저버블의 가장 큰 장점은 어싱크로너스에 있죠. 그래서 이번에 어싱크로너스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싱크로너스 그래서 OBS Next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set timeout 한번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뭔가 펑션 들어갈 거고 두 번째는 시간이 들어갑니다. 2000ms라고 첫 번째 펑션에 C를 또 빼먹었네. 왜 자꾸 C가 빠지는지 모르겠네요. 펑션 해서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놨네요. 여기다가 L을 넣죠. L를 여기다 넣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컴파일 되어서 타임아웃 2000ms 뒤에 여기에 실행되겠죠. 따라서 연수식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연수식 실행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some value와 finish가 실행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다가 뭔가 하나 더 이것이 여기 들어갔다. 이 value 1으로 하고 얘가 value 2로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죠? 그냥 얘 실행되고 실행되고 2초 뒤에 실행되고 끝나고 그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행되고 실행되고 2초 뒤에 some value 2 안 나오네요. 제가 뭐 잘못된 모양이군요. OBS next some value 2 다음에 some error. 아 그렇죠. finish도 끝났으니까 finish도 error가 왔으니까 앞에 있는 이 녀석은 아예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이 finish도는 일단 이렇게 처리하고 그런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고 2초 나오고 에러 하고 끝났죠. 그죠? 이런 식으로 비동기가 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바로 이전에 봤던 뭐예요? 요거 Observable Prime Event Button Click 이벤트 요것을 그냥 그대로 요 펑션으로도 구현할 수가 있죠. 버튼 이미 우리가 만들어 놓은 데다가 onClick이죠. onClick 이벤트에다가 equal 펑션을 넣습니다. 어떤 펑션을 넣느냐 하니까 또 C를 빼먹었네. 펑션에서 그냥 OBS next next에다가 뭘 전달하느냐 하니까 이번에는 이벤트를 전달하는 거죠. 그죠? 마우스 이벤트가 전달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요 그림은 바로 onClick에다가 property에다가 연수를 넣습니다. onC가 틀렸네. 요게 되네요. 그렇죠? onClick. 아니네. onClick C가 맞네. 에러 같은데. 자, 컴파일 되는 것지를 기다렸다가 컴파일이 끝나면 한번 보겠습니다. 클릭을 해볼까요? 마우스 이벤트 날라오죠. 그러니까 어버저버블 자체도 하나의 펑션을 구현을 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 펑션을 어딘가에 집어넣어서 마치 어떻게 버튼 인스턴스의 인스턴스 메소드로 이렇게 이용을 할 수도 있죠. 어쨌거나 어버저버블은 자동 실행된다는 거. 그죠? 요거 이 코드는 무조건 하고 실행이 됩니다. 서브스크라이브에서 어버저버가 등록이 되는 순간 이게 어버저버블로 코딩되어 있는 모든 코드는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그게 싱크로너스 코드든 어싱크로너스 코드든 다 실행이 되고 그런 다음에 그 실행된 다음에 그 실행 내부에 있는 어싱크로너스 코드는 어싱크로너스 코드대로 싱크로스는 싱크로스대로 어떤 길과 값을 리턴합니다.